이제 낮에 더 이상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땀이 날 것만 같은데요. 요즘에 낮엔 좀 덥고 아침 저녁에 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 입기 좋은 계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계속 입고 또 노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 신사가 아니냐라는 말도 듣긴 한데,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입고 또 공유하고 같이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자주 소개드리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컨텐츠를 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구독자님들이 좀 이 브랜드 좋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남몰래 밀었던 브랜드도 있고, 이 브랜드는 좀 뜰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소개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브랜드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해가지고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남몰래 밀었던 브랜드, 뜰 것 같은 브랜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브랜드는 마티스 더 큐레이터인데요. 이 브랜드는 남몰래 밀었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룩북 작업도 같이 하기도 하고, 지난 몇몇 프리뷰 행사를 다녀오면서 많이 경험도 해보고, 또 실제로 제가 일상에서 입어보면서 이 브랜드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몇 남지 않은 이런 미니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트렌드가 고프커, Y2K가 열풍이다 보니까 사실 미니멀하게 전개했던 브랜드들도 노선을 많이 변경을 해가지고 이런 좀 러프한 무드라든지 아니면 아오레가시 같은 그런 웨스턴 무드를 많이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또 트렌드는 트렌드대로 받아들이면서 뭐 옴브레 셔츠라든지 뭐 카고 팬츠라든지 그래도 본연의 색을 잃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진짜 이 브랜드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그래프 페이퍼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브랜드가 올 시즌에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한 가구라든지 아니면 예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또 룩북도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트렌드와 정반대되지만 이것들을 꾸준히 밀고 또 그걸 소비해주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도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입어보면서도 뭐 카고 팬츠 같은 경우에는 컬러도 잘 나오고 소재감도 괜찮아서 정말 다양하게 매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잘 입었었고 또 추천도 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이렇게 좀 남몰래 밀었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또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브랜드는 테아토라인데요. 이 테아토라 같은 경우에는 남몰래 밀었지만 뜰 줄은 몰랐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대가 워낙 비싸지 않겠습니까? 거의 100만원대가 넘는 가격에 접근성도 사실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참 쉽게 구매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난 플리마켓 팝업을 경험하면서 구독자님과 또 많이 이렇게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생각을 바꿨습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이 테아토라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이 소비력도 있고 또 좋은 옷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제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또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한국 시장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의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면과 같은 터치감에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특유의 나일론 원단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게다가 이런 기능성 있는 포켓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수납도 좋을 뿐만 아니라 패커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짐도 굉장히 용이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버님이 있는데, 최근에 산티아고를 가셨는데 가방 하나 없이 포켓이 굉장히 많은 자켓을 입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노트북을 넣고, 여기에는 카메라 넣고, 여기에는 뭐 세면도구 넣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 잘 실천하시는 분이다, 나도 많이 본받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역시 미니멀과 기능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켓을 이렇게 샀었는데 포켓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포켓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지만 구조적으로 또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그런 자켓이었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구매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구매를 하고 싶은 브랜드고요. 사실은 저만 알고 싶은 남몰래 밀었지만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브랜드고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가 밀었던 브랜드는 케이드인데요. 제가 최근에 취미로 등산이랑 캠핑을 하면서 아웃도어 의류를 좀 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제품들 좀 봤었는데, 사실 이 분야에서는 아크텍스가 최고잖아요. 근데 좀 홍대병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마이너한 브랜드를 찾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찾다가, 제 주변에 케일 플래그십 스토어가 가까이 있더라고요.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매장을 갔었는데 제품이 꽤 괜찮기도 하고 그 매장 느낌도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아졌던 계기가 있는데, 제가 입었던 팬츠가 스트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트링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무작정 매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트링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흔쾌히 AS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AS 또 무료 배송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도메스틱 특히 로컬 브랜드가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무슨 하자가 생겼을 때 바로 AS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나 이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거칠게 입잖아요. 그래서 뭐 뜯어질 때도 있고 뭔가 하자가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서 사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K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방향을 본연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거든요. 패션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아웃도어 의류로서 노출을 하기를 원해서 뭐 산이라든지 아니면 강에서 룩북도 찍고 또 다양한 영상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고수정TV라고 유튜브를 하나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케일 직원분이 하는 건데, 케일 옷을 입고 등산도 하고 뭐 러닝도 하고 또 제품 테스트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친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구매를 하고 싶은, 또 더 소개하고 싶은 브랜드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남몰래 밀었던 브랜드 혹은 뜰 줄 알았던 브랜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좀 서슴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에도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